왜 이렇게 조용해? 왜요? 텔레비전 틀어드려요? 좀 떠들어달라고 불렀더니 너까지 안 도와주냐? 그럼 내가 떠들지 뭐. 옛날 얘기라 고리타운 해도 그냥 들어. 옛날 얘기도 할줄 알아요?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얘기다. 자율학습 땡땡이 치고 몰래 집에 들어가는데 미국서 온 이모가 할머니랑 아버지를 붙들고 펑펑 울고 계시는 거야. 우리 엄마가 아버지 외도로 낳은 애 데려다 키우는 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 제사까지 십수년을 차린다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이모가 펑펑 울어. 순간 무슨 생각이 든 줄 아냐? 안 들키고 집 밖으로 나가야겠다.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터트려버렸어. 그럼 지금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에요? 친어머니보다 더 친어머니 같은 분이시지. 밖으로 내뱉으면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참아왔던 건데 그냥 참을 걸 무지 후회된다.